자, 그럼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분야와 어떤 섹터, 산업을 살펴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일단은 뭐 하락세로 좀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즘 이런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미국도 금리 올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올리는데도 기술주가 잘 가는 거 보면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에 앞서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는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에 관련된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기술주와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상황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원자재 관련주와 리오프닝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기술주와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했고 다가올 5월 달에는 이제 또 빅스텝 0.5%의 금리 인상까지도 예고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주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주들은 이미 주가가 저점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술주가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인식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부담이 되면서 약세를 보였었던 기술주들이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입니다. 제가 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이제 이 기술주,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우리가 지금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안 좋았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좋았었고, 앞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 역시도 이 4차 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면 반도체 업종들은 반드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 향후 10년 동안 100조 이상을 투자한다라고 하고,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100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 그리고 성장세를 좀 성장세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 중에서 이제 소재나 전공정, 후공정. 후공정 쪽에서는 이제 패키징 쪽이 좀 괜찮긴 한데, 저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전공정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기술주,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오전에도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데, 소재 쪽은 이제 원자재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부담이 좀 있고, 후공정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징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공정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전공정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유진테크라는 기업인데, 이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화되는 데에 따라서 미세화될 경우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는 뭐 일시적인 비용 처리 때문에 실적이 살짝 안 좋았지만, 올해 1분기에서는 뭐 역사상 최대, 뭐 회사 만들어지고 난 이후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올 2022년도 연간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5%, 매출액이 35%, 영업이익은 7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뭐 성장성이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SK하이닉스 쪽 SK하이닉스 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삼성 쪽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는 SK하이닉스 쪽에서 D램과 NAND 플래시에 관련된 매출, 장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삼성 쪽에서는 NAND 플래시와 하반기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뭐 후반기로 갈수록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 자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 뭐 유진 US라고 해서 미국 쪽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그동안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올해에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좀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들, 뭐 일시적인 비용은 작년에 처리가 됐고 올해 자회사의 리스크도 좀 개선이 되면서 본 사업인 장비 매출에서 올해 성장을 분명히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뭐 원자재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가 좀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데 변곡점에 놓여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반도체 쪽은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유진테크라는 기업은 전공정 기업인데 이쪽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진테크 앞으로의 추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